싸움이 일어날 것 같았던 상황을 만들어 볼까요? 요미를 만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응, 요미, 재우미. 다친 데 있니 없니 확인해 주세요. 너희 너희! 네! 근데 제가 보니까 일방적으로 요미만 하는 건 아닌 것 그렇지, 같고 그렇지 그렇지 네. 상호 붙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먼저 요미 쪽으로 다가가면 요미도 바로 일어나긴 하는데 주인이 일어나는 순간 보미도 같이 일어나요.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네, 것 내가 같아. 내가 볼 때 6대4야 6대4 우리 일방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데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지금은 패턴이 있죠. 네. 요미를 만지면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패턴이 없어져요. 이 패턴이 없어지는 단계가 되면 그냥 TV에서 빠밤 싸워요. TV를 꺼도 싸우고요. 아니 내가 싸워요. 재채기 무조건 싸워요. 국자 떨어뜨렸어. 뭐 국도다가 떨어뜨렸어. 그러면 무조건 싸워. 이제 다 싸우는 거야. 근데 이게 더 심해지면 옆에 있던 보호자를 묻는다. 아유 뒷골 땡겨. 아니 근데 아유. 그거 진짜 중요해요. 아유, 우리가 그러면 우리 강사님을 빨리 아 빨리는 아니야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늦은 감이 있는데 어우 리액션도 짱인데요? 지금도 저기서 문 여니까 갑자기 튕겨나와서 또 싸우잖아요. 그냥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게 고착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훈련으로서 뭔가 해결하기보다는 두 마리가 안 만나는 게 더 좋은 상태이기는 해요.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훈련을 해서라도 같이 살아야 된다면 우리 요기의 시스템을 좀 바꾸는 거예요. 근데 이 시스템을 바꿀 때 하나 걸림돌이 큰 게 하나 있어요. 인간은 자기의 욕구를 포기하지 못해요. 근데 예뻐하는 것도 나 욕구예요, 사실은. 그게 쾌락이거든요, 만져주는 게. 만지고 싶은 걸 참는 게 편해요? 그냥 만져버리는 게 편해요? 만져버리는 게 귀여워서. 만지지 마. 그게 쾌락, 쾌락. 사실. 근데 내 쾌락 때문에 얘네들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야.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만 행복해요, 사실.